2023년, 2024년 은퇴할 보그레드 여러분,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알려주세요. 보그레드, 존 보그레에서 영감을 받은 투자자들의 조언. 2022년 5월 27일, 2023년 5월 29일, 2023년과 2024년에 은퇴할 계획이신가요? 축하합니다. 지난 여정들의 수고와 노력을 마치고 편안한 시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은퇴를 향한 흥미진진한 포트폴리오 계획을 모두 함께 나누어요. 2023년 퇴직반 출석 체크입니다. 저는 엔지니어링 관리자로서 너무 바빠서 2022년 높은 인플레이션과 시장 하락에 관심을 두지 못했습니다. 은퇴 계획을 2022년 62세에서 2023년 63세로 변경했습니다. 2022년 현재 총 자산은 올해 마이너스 10% 하락했지만 50대 50 포트폴리오는 여전히 작동을 잘하고 있으며 편안합니다. 2023년 6월 1일 58세로 36년 경력에 은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명의 아들이 있고 한 명은 내년에 고등학교 3학년이며 한 명은 대학교 3학년입니다. 저희 부부는 계좌의 배당금과 이자로 생활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개인연금 절세 계좌와 401k에서 2%를 인출하고 사회보장 연금은 70세에 받을 예정입니다. 운이 좋게도 재정적 유연성이 많습니다. 드디어 2023년에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포트폴리오는 주식 52%, 채권 43%가 될 것입니다. 원래 계획은 2% 인출률이었지만 군인연금으로 80%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기에 시장이 2022년처럼 하락에 머문다면 인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0년 정도 보그레드 은퇴자분들의 출석 체크를 지켜보기만 했는데 이제 이 명단에 제 이름을 추가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2023년 8월에 63세로 퇴직 예정입니다. 제 계획은 2024년부터 4% 미만의 인출률로 개인연금 절세 계좌에서 연생활비를 인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 개인연금은 대부분 보그레드의 세 가지 펀드 포트폴리오인 뱅가드 미국 전체 주식시장 VTI와 뱅가드 전체 채권시장 BND, 미국의 전체 주식시장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7년치의 여행 비용 및 비상금인 현금과 과세계좌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퇴 계획 방법을 가르쳐준 보글헤드에게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출석 체크를 알립니다. 2023년 7월 69세로 은퇴 후 삶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는 일련의 시장 위험에 약간 긴장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현재 주식 35%, 물가 연동 국채 10%, 채권 5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식으로 자산 상승의 과정을 누리고자 제 포트폴리오가 주식 비중이 더 큰 50대 50에 도달하기를 희망합니다. 주식 50대, 채권 50 포트폴리오는 시장 위험에 따른 자산 고갈 문제가 없습니다. 보그레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매우 유용하고 다채로운 그래프를 통해 퇴직반 친구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십시오. 주식 50대, 채권 50 포트폴리오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35년 이상 자산이 고갈되지 않습니다. 저는 2023년 6월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 직장 동료에게서 보글헤드를 알고 난 후부터 연금계좌에 입금만 할 뿐이었습니다. 은퇴 전 마지막 해인 현재 제 자산은 상당한 양의 평화가 존재합니다. 2023년 65세로 이미 은퇴자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은퇴 후 시장은 조정을 겪게 될 것이지만 그것은 제가 기대하고 있는 일입니다. 보그레드를 20년 전에 처음 알게 되었고 이 투자 원칙을 빠르게 채택했습니다. 매년 401k 기여금을 최대한 활용했으며 뱅가드와 피델리티 인덱스 펀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모든 경제 상황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투자 과정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제 아내와 저는 재정적으로 매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0으로 시작해 4명의 자녀를 키웠으며 30대엔 순 자산이 마이너스였습니다. 매우 보수적인 생활 방식과
복리아 강사장은 저의 실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속담처럼 미국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커뮤니티와 수십 년에 걸친 보그레드 여러분의 귀중한 통찰력에 감사드립니다. 영국 파이어족 첫 단계부터 경제적 자유를 이룬 나의 여정 The Accumulator 2021년 4월 13일 7년 만에 경제적 독립을 달성했고 그 후 6개월 뒤 은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재정을 관리하는 것보다 마인드 컨트롤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조기 은퇴가 부자나 젊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저의 월급은 약 5천만 원 정도, 제 아내의 월급은 최저임금이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우리에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역풍의 상황 속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조기 은퇴를 시도하기로 결심할 당시 저는 41세가 넘었었습니다. 연금도 없었고 대출금도 한 푼도 갚지 못했습니다. 유산을 물려받은 적도 없고 부업으로 돈을 버는 일도 없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재정적 독립을 달성할 수 있으며 연봉 1억 원이 아니더라도 조기 은퇴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투자금으로 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저비용의 패시브 투자 전략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저희 투자 계획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조기 은퇴 계획 첫 번째 단계, 높은 저축률. 지속적으로 급여의 70%를 투자했습니다. 중간 소득 목표, 처음에는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습니다. 그럼에도 조기 은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급여를 높여야만 했습니다. 절세 계좌를 이용했습니다. 적당한 예상 투자 수익을 계산,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 인출률. 추가 연구에 따르면 더 높은 유연한 인출이 가능하지만 저는 보수적으로 3% 인출률로 계산했습니다. 시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 계획이면 앞발을 딛기에 충분합니다. 조기 은퇴 목표 여정 4분의 1이 지난 시점, 초기 의심 단계, 목표를 세웠던 초기의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2016년 5월 24일, 당시 저는 다음과 같은 글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대서양을 혼자 노를 저어 건너는 기분입니다. 계획이 완료되고 코스가 정해지면 노를 젓기만 하면 됩니다. 내 뒤에는 수백 마일의 평평한 회색 바다가 있습니다. 내 앞에는 수천 마일의 평평한 회색 바다가 있습니다. 지평선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배가 움직이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4분의 3 지점, 의심 해소. 5년이 넘었고 상황은 매우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1년 뒤 경제적 독립 여정이 위기에 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경제적 자유의 꿈이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것을 이룬 덕분에 금전적인 걱정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새로운 퇴근 후의 삶을 위해 어떻게 나를 재창조해야 하는지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1년 후 저의 재정적 독립은 2020년 3월의 손실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재정적 독립의 날 이후 18개월 만에 저는 재정적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 독립으로 가는 길 도중에 쓰러집니다. 그들은 소진되거나 믿음을 잃거나 여러 재난을 겪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길고 외로운 길입니다. 조기 은퇴 투자 계획, 단순하고 효과적이며 관리하기 쉽고 입증된 패시브 투자를 따르십시오. 위기 상황에서 포트폴리오를 보호할 자산 배분을 구축하십시오. 저는 재정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패시브 투자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워런 버핏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덱스 펀드에 주기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가 실제로 대부분의 투자 전문가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채권과 주식 보유 자산을 재조정하여 위험을 통제하십시오. 기본은 주식 60대, 채권 40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입니다. 사실 지속적으로 투자에 손을 대는 것은 일반적으로 득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 투자의 전설 벤자민 그레이엄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는 비밀 파괴자를 꼬집어 경고했습니다.
투자자의 가장 큰 문제이자 최악의 적은 자기 자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의 자산을 오븐에 넣은 빵처럼 부풀게 하십시오. 우리는 오랫동안 좋은 수익을 거둔 기록이 있는 자산을 선택했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분은 재정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10배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벤 칼슨, 2024년 4월 14일. 저는 피터 린치 책에서 100어라는 용어를 처음 접했습니다. 피터 린치는 10배 상승한 주식을 템 100어라고 칭했습니다. 현재 강세장에서 잘 알려진 템 100어들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2020년 이후 10배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2013년부터 10배 상승했으며 2011년 봄에 몬스터 베버리지에 투자했다면 10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매수 보유하는 장기 투자자로 개별 주식보다는 인덱스 펀드에 더 많이 투자합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 투자에서 10배가 언제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1980년부터 2023년 말까지 매년 초에 투자했을 경우 S&P500에서 10배 수익을 얻기까지 걸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S&P500은 13,000% 상승했으며 연평균 11.7%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980년대 초반 S&P500에 투자했다면 S&P500 투자자들의 총 수익률이 100배에 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10배가 아닌 무려 100배 수익입니다. 가장 최근의 10배 수익은 1997년 투자에서 나왔으며 이는 27년간 연평균 9%의 수익률입니다. 이 기간에는 두 번의 50% 폭락, 두 번의 추가 약세장, 세 번의 경기 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템베거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금융위기 이후 S&P500은 10배가 되었습니다. 저는 2008년과 2009년 내내 401k를 매수했지만 제가 절대 바닥을 잡을 만큼 운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매수했던 저의 인덱스 펀드는 이제 10배 수준에 가까워졌습니다. 다음은 연평균 수익률에 따라 투자금이 10배가 되는데 필요한 시간을 간략하게 계산한 것입니다. 복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차세대 애플이나 엔비디아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인덱스 펀드 투자로 미래의 템베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템베거는 인내심이 강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존 보그레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쉬운가요? 보그레드, 존 보그레에게서 영감을 받은 투자자들의 조언, 2024년 3월 23일. 저는 보그레 책과 다른 금융 관련 책들을 읽었는데 내용이 명확하고 단순했습니다. 더 많은 지식과 노력으로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없다면 왜 굳이 노력해야 할까요? 저도 몇 년 동안 몇 개의 주요 인덱스 펀드만 매수했다면 5만 달러 이상을 더 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덱스 펀드를 매수 후 보유하는 것이 정말로 쉬운 투자 방법일까요? 보그레드 방식은 간단하지만 항상 쉽지 않습니다. 약세장에서 살아남기 전까지는 불확실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들은 높은 위험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큰 시장의 변동성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포기합니다. 2000년대 초 우리는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했습니다. 시장에 머물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VTI 투자에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잃는 것은 쉽습니다. 엔비디아나 아크 ETF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큰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인덱스 펀드 투자를 통해 큰 손실의 경험도 피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들은 주로 자신들의 큰 수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탐욕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그레드 커뮤니티의 많은 백만장자들은 장기간에 걸쳐 저비용 인덱스 펀드나 ETF에 투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더 나은 방법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개념은 간단하지만 그렇다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별주를 구매하는 대신 인덱스 펀드를 택했을 때 포트폴리오의 성장이 더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그레드에서는 투자 계좌를 살펴보는 것을 멈추고 인생을 시작하라는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 모든 투자 과정을 거치면서 인덱스 투자가 얼마나 좋은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쉽습니다. 벌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쓰고, 기부하세요. 우리 모두는 이 모든 것을 잘 수행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20년 동안 401K에 투자했는데 남들보다 뒤처진 느낌입니다. 보그레드, 존 보그레드에게서 영감을 받은 투자자들의 조언. 2023년 10월 14일. 저는 45세이고 28살에 처음으로 401K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5년에서 6년 동안은 월급의 6%만 기여했습니다. 이후 15년 동안 최대 한도로 저축했으며 주식과 채권이 리밸런싱 되는 타겟 데이트 펀드에 투자합니다. 현재 401K 총 자산은 60만 달러, 6억 원 미만입니다. 제 나이 또래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401K로 10억 원 이상을 보유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디에서 부족했을까요? 진정하세요. 당신은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401K를 계속 최대로 활용하면 은퇴할 때까지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20년 당시 48세라는 나이로 보글헤드에 합류했습니다. 개인연금 절세계좌로 보글헤드의 세 가지 포트폴리오인 VTI 25%, BND 55%, 미국의 전체 주식시장 ETF인 VXUS 2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 절세계좌 IRA도 최대로 추가하세요. 급여와 생활비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긴 세월 동안 자산이 더 이상 늘지 않아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적립식 투자와 함께 평탄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1987년에 개인연금 저축을 시작하여 1999년 4억 원의 자산에 도달했으나 2000년 닷컴 버블로 첫 번째 마이너스 50% 하락을 맞이한 후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2000년 수준으로 다시 후퇴했습니다. 2013년 53세가 되던 해 개인연금 절세계좌로 1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61세로 퇴직한 해인 2021년 26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비슷한 나이지만 22살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개인연금의 돈을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2001년부터 개인연금 최대 한도로 S&P 500에 저축하여 45세가 되던 해 10억 원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채권을 포함하지 않은 미국 전체 주식시장에만 투자를 지속했습니다. 현재 47세이며 401K 총 자산은 20억 원에 가깝습니다. 27살 당시 첫 투자를 시작했을 땐 시장 상황이 몇 년 동안 좋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힘내세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는 401K 100만 장자가 평균 50대 후반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 뿐입니다. 결승전까지만 가는 것이지 누군가와 대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만 달러, 10억 원과 같은 절대적인 숫자를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실질적인 생활 비용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가 저렴한 지역에 살고 있고 기초 노령연금 및 국민연금을 제외한 연 3천만 원의 생활비가 금융자산에서 인출이 필요하다면 6억 원의 포트폴리오는 이미 충분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은퇴하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보글헤드의 자산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에서 상위 10%에 해당합니다. 당신이 뒤처진 느낌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40대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2023년 4월 포브스 기사는 피델리티와 뱅가드 모두에서 40대의 401K 평균 자산은 1억 원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찍 높은 저축률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저는 30대 후반이 될 때까지 개인연금 저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걸 후회합니다. 저는 43세 당시 401K에 1억 4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23년이 지난 올해 66세로 은퇴했고 결국 잘 해냈습니다. 일반 과세계정 없이 401K에만 투자했습니다. 성공의 열쇠는 자신의 소득에서 합리적인 비율로 은퇴를 위한 401K에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저는 월급의 15%를 저축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은 저축률을 더 높였습니다. 스노우볼, 복리 효과를 기억하세요. 100만 달러, 10억 원에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 다음 100만 달러에는 가속도가 붙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단지 어떤 숫자에 도달하기 위해 특별히 서두르지 마십시오. 자신만의 속도로 나만의 경주를 펼치세요. 적은 돈으로 투자를 시작할 때 큰 부를 이룰 수 있을 거라 확신하셨나요? 보그레드, 존 보그레드에서 영감을 받은 투자자들의 조언. 2023년 4월 30일. 안녕하세요, 보그레드 여러분. 처음 월급의 10%나 20%를 인덱스 펀드에 투자할 때 20년 후 은퇴와 30년 후 중요한 자산 축적을 얼마나 확신하셨나요? 저는 40대로 현재 저축 중이며 소액 투자로 큰 부를 이룬 경험담을 듣고 싶습니다. 자산 축적하던 시절 숫자라는 개념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축과 투자 계획을 세웠고 미래는 어떻게든 해결될 거라 생각하며 현재에 집중했습니다. 특별한 결과를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득의 20%를 저축하는 것은 흔하지 않지만 충분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저축과 투자 실수를 피한다면 은퇴 후 사회보장 혜택과 함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저는 25세에 첫 401k 플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축률을 높일 여유가 없었지만 급여가 오르면서 기여도 늘어났습니다. 현재 54세로 29년 동안 일을 해왔으며 세후 저축률은 급여의 50%입니다. 이미 47세에 경제적 독립을 이뤘습니다. 저는 23세에 투자를 시작했으며 원래는 큰 돈을 모으는데 65세까지 걸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시 저는 7년마다 돈이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 예상했고 23세부터 65세 사이에 자산이 6배가 될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미 20년 만인 43세에 큰 자산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투자에서는 시장에 오래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0부터 시작하여 복리의 힘으로 자산을 늘려갔습니다. 통상적으로 젊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저축하거나 더 늦은 나이에 공격적으로 저축률을 높이는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일찍 시작해 꾸준히 20% 정도를 저축하거나 늦게 시작해도 50에서 70%의 높은 저축률로 복리의 불이익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닷컴 버블로 인한 잘못된 투자와 일시적인 실업을 경험한 후 32세에 다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38세부터 401k와 개인연금 계좌를 최대로 활용해 저축률을 크게 늘렸습니다. 21년이 지난 현재 53세로 투자 자산은 33억 원에 이릅니다. 일찍 시작하고 급여보다 적게 생활하며 일하는 동안 저축률을 높이세요. 저는 23세에 대학을 졸업한 직후 연봉의 6%를 저축하기 시작했고 15%까지 점차 증가시켰습니다. 55세에 은퇴했는데 20대에 계획했던 자산의 2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자산은 연간 지출의 40배에 달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보그레드 투자자들은 소득의 20% 이상을 꾸준히 저축합니다. 연간 5,200만 원을 벌고 20%인 1,040만 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주식 80대 채권 20 포트폴리오로 11억 원 가까운 자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22살에 일을 시작해 67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하면 45년 투자 기간 동안 156억 원을 얻게 됩니다. 이는 백테스트 결과이며 실제 수익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20%를 저축하는 것은 시작점이지만 자산이 늘어나면서 저축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28살에 급여의 10%를 401k에 저축하기 시작했고 35년이 지난 현재 은퇴 계좌로 20억 원에 가까운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퇴할 준비가 되었으며 여러분의 미래에도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주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유한 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